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참 귀하신 예, 또 천국 복음의 말씀인데 부족한 제가 잘 전할지 염려도 됩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쓰던 책을 한국 가서 출판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런 일을 또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백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천국 백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 신자 돌림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이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신사도고 하나는 신천지고 또 다른 하나는 신옥주 예 부천에 아니 과천에 피지섬에 가서 또 그 뭐 그 일을 한 그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은 이 천국복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추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뭐 장로고 목사고 간에 그냥 뭐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그냥 뺨때기를 때리더라고요. 아주 있는 힘대로 그렇게 해서 그 맞으면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이고 더럽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영혼이 맞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추수받을 수 있는 알곡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그 식구들끼리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때리면서 하여간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단 중에 악한 이단인데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이들이 천국의 알곡이 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이 정말 천국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참된 천국의 복음을 그 천국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뭐 뺨때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깨어져서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굴복을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 천국 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천국문에 서 가지고 뭐 하나님 유금원입니다. 그냥 들여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복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
혼인잔치에 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의로 말미암아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만끽하고 천국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구분된 성도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이라는 것은 그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회자들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영적인 천국의 복음보다도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건물, 또 뭐 순교를 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자금도 있어야 이거 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한평생 동안 모아왔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마치 천국 가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천국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분된 백성이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모든 물질계를 대표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는데 물질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그러면 선한 곳입니다. 우리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죠. 로마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선하게 느낀다고 해서 선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이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이 되는 것은 천명, 만명,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이 선한 곳인데 이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만 선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선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그 무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선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사입사전 말씀에 바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 그랬는데 이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밭은 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8절부터 43절까지에 보면 38절 말씀에 38절 말씀에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자,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우리가 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세상이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부화라 같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는 부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우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그 천국의 복음을 물질보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들 인터넷 복음방송도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세상에 감춰져 있는 부화와 같으니 천국은 뭐 특별한 어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뭐 죽고 나면 가는 그곳이라는 개념보다도 밭에 감추인 부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무엇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예? 이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영혼은 물질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중한 그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대로 놓고 일단 기쁨, 기쁜 마음이 가득 넘치나요. 복음이 들어오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힘든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읽고 기도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뭐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기쁜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무엇을 한다 그래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특출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받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것이죠. 발견했다 그랬어요.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한다고요?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산다 그랬어요? 밭을 산다 그랬어요. 감추인 부활을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이 밭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밭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떠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을 보고 기뻐하기에 그 부하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곳일 뿐만 아니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미 샀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5절 말씀해 보면 여기는 이제 그 같은 비유를 합니다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장사가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와 같다. 찾는 것이에요.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6절 말씀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 사람도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 그랬어요. 다니면서 발견했다 그랬어요. 뭐 그냥 찾아와서 뭐라고 누가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발견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발견했다 그랬어요. 발견함에 뭘 한다고요? 가서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팔고 내려놓고 뭐 한다고요? 그것을 다 샀다 그랬어요. 장사는 진주를 샀다 그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감추인 부하가 있는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의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아는 자라 그러면 이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천국의 복음을 아는 자는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세상의 물결과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열매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근데 이 그물에는 그물을 던지면 좋은 물고기도 잡히고 나쁜 물고기도 잡히고. 예. 근데 한 그물에 그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한 그물에 다 들어오는데 수거는 분리수거한다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따로 나쁜 물고기 따로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49절이죠 그 앞에 40절 한번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리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방법은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2절 말씀에도 있어요. 위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러한 그 분리수거, 분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이에요. 절대적인 구분이면서 이 구분은 천국 가서 갈 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분은 이 현세에서 이미 구분되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물을 던졌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이 세대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알곡,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앗.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그랬고, 가라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 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 좀 거짓말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뭐 가라지처럼 대충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알곡처럼 변화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분이 되어져 있다. 알곡에서 가라지로,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있다. 결정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발견하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없는데 알곡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도전과 시련과 좌절과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파는 자라 그랬어요. 다 팔고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져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고 뭐 지금 조금 뭐 세상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환경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잘 되면 그때 또 힘있게 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지금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아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로 나아가게 되고, 뭐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하면 그런 사람 뭐 요새 보니까 없습디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고 나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현세에서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온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직시하고 있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감옥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착고가 풀리고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삶 속에, 현세 속에 그들의 사역의 행로 속에 천국이 드러난 것입니다. 천국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그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뭐 꿈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냥 자다 깨가지고 한번 벌떡 일어나서 생각하면 그게 꿈이겠거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향성이에요. 그거는 놓치지 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곳에 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목적이요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8명, 예, 120년 동안 정말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 한평생 배를 만드는 일이 헛된 거 아니에요. 못 받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짓고 한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거 다 헛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10명을 찾았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 시대에 이 도시에 험악한 도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마지막 때 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씹는 자인데 우리 형편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거냐. 전혀 염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자신의 운명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오도록 그냥 그대로 막 리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운명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마귀는 그렇게 염려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막 이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성경적인 상식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기도해서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알죠.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무엇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무엇이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죠?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구분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생모가 있고 생모가 아닌 그 두 여자 앞에서 그 아들을 가르라고 했을 때 생모가 아닌 자는 그래 갈라서라도 나를 뭐 반이라도 나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생모는 가르면 죽으니까 못 가르게 했습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이 생모가 누구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생모가 누구인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솔로몬이 생모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그냥 한번 갈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가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을 생모로 바로 그 순간에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미 그러한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누가 생모인지 아닌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모가 아닌 여자가 이런 사실을 딱 먼저 알고 자기가 마치 이 생모인 것처럼 생모가 아닌 여자가 가르지 말고 저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면 솔로몬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생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모가 정말 그날따라 그냥 확 열이 뻗치고 그냥 이 아이를 막 가져간다 그러고 하니까 도대체 안 되겠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막 생모가 아닌 여자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으나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이미 솔로몬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혜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문제는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치 마귀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자가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된 백성은 이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하면서 아이고 뭐 저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는데 가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구분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이라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씨앗이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 이미 현세에 구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천국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그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로이드 존스가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참된 그 부흥을 말하고 계속해서 하지만 그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참된 부흥이 있고 이 천국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평생 그것을 연구하고 살아왔지만 그 일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적어도 나의 것을 다 팔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일, 이 일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개개인에게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인터넷 복음 방송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 되게 하시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으니 이거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혜로 우리가 깨닫고 있거늘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이 세상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